2022년은 태어나서 제가 처음 겪어보는 해 같아요. 제가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얼바인에 이제 카데바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 강의하고 갔다 왔었는데, 그 이후로 원래는 영국에 이제 런던에 데이비드 랄프 선생님한테 가서 거기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제 수술 시연하고 라이프 서저리 하고 강의하고 이런 게 준비돼 있었고, 그다음 두바이 가서도 하고, 중후반에 아마 중국에 사케 한두개 정도 후반에 이제 다시 한번 영국 오고 미국 가고 중국 가고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. 총합해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됐었는데, 첫해 이제 2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됐었죠. 뭐 물론 저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교육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사람의 입장도 그것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제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이랑 두바이에서 이제 있는 학회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었어요.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보고 나니까 다른 학회들에서는 혹은 다른 업무들에서는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, 제가 팽창형 임플란트를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온라인 학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학회에서 강의하는 거는 단순히 이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. 청중들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가 못하는가를 파악하고, 눈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,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, 잘 이해한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,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, 사실 온라인이라고 뭐가 다를까 생각했지만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. 제가 청중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그걸 이제 받기가 어려웠어요.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영상으로만 보여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카데바 신체에 실습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뭐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렇게 해볼 수가 없었으니까,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언택트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, 혹시 이게 진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대면하는 그런 미팅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도 있었거든요.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대면 학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기회일 것 같아요.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올해 온라인 학회들을 하면서 이게 대면 학회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잘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. 올한 해는 학회가 조금 부진했지만은 얼른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대면 학회를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뭐 코로나가 힘든 시간을 준 거는 사실이겠지만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